で、やっと内定もらえた会社でもう自分よりも30も上の社員さんにリストラを宣告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報われない仕事を任されてで半年分の定期券を買ったその日にその処刑リストの最後のページに自分の名前があったっていうおうち。<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어민 진센입니다. 오늘도 드라마로 즐겁게 공부해요. 오늘은 술집, 이자카야에서의 회화. 남성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봐요. 아, 에비 도우소. 아, 예. 저 에비가 안 좋은데요. 아, 에비 도우소. 아, 예. 저 에비가 안 좋은데요. 아, 에비 도우소. 도우는 상대방의 승낙을 나타내는 콘서 란 말이에요. 문백에 따라서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드세요 라는 뜻으로 돼요. 에비 도저 이니까 새우 드세요 라고 하네요. 복에비다메 난데 도저. 다메다 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안 좋은 상태. 다메모노가 다메니 나 음식이 상하다. 두 번째, 효과가 없다. 이크라 다놈되면 맘에다.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없다. 세 번째, 불가능하다. 맘에다,これ以上歩けない. 안 돼, 더 이상 못 걷겠어. 네 번째, 하면 안 된다. ここで 때와 다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3번,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난 새우는 못 먹어요. 새우를 먹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성한테 드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아, 에비도우 아, 예,僕エビダメなんで,どうぞ. 에? 에こんな l y おしいもの 아,あの用事体験で. 에? 에こんな l y おしいもの 아,あの用事体験で. 에こんな l 이お이しいものがこんなに色けお 맛있는 것이 못 먹는다고 여성이 놀라네요. 그래서남성이설명을하죠아ああ、の幼児体験で、幼児는유아体験、은체험幼児体験で、는어릴적경험ょ、キョンええこんなにおいしいものがあ,あの、幼児 <laughs> 体験で、昔飼ってたザリガニに鼻を食べられそうになったことがあって、昔飼ってたザリガニに鼻を食べられそうになったことがあって、昔飼ってたザリガニに 昔 옛날 갓데다 길렀던, 이거 원래 갓데 있다라고 하는데 원어민들은이 갓데 있다의 이를 잘 빼고 갓데다 이렇게 짧게 말해요. 자리가니니 가지한테 하나오 타베라레상이 났다것이 같데 하나오 는 코루 다베라레소니 나루

동사한 적이 있다가 되어 예를 들면, 가본 적이 있다는, 있다こ도가ある 들어본 적이 있다는聞いたこ도가ある 요리해 본 적이 있다는, 요리したこ도가ある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 다베라레소に니っ다こと가あって는 코를 먹힐 본한 적이 있어서, 의역을 하면 코를 가지한때 베일 본한 적이 있어서 라는 뜻으로 돼요. 昔飼ってたザリガニに鼻を食べられそうになったことがあって僕も嫌いだけどエビも僕のこと嫌いだろうなっていう僕も嫌いだけどエビも僕のこと嫌いだろうなっていう僕も嫌いだけど、だと싫지만嫌いだ는싫다라는뜻인데、日本語の두가지뜻이있어서、이거가끔씩헷갈리고계시는분이많아요。 똑같은 한자인데, 기라이다 그리고 이하다 이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기라이다와 이하다의 차이 설명할게요. 기라이다 는 항상 호감을 못 느끼는 대상한테 쓰고, 추로는 호불 호를 나타내요. 난 야채가 싫다. 이럴 때, 오다시와 야사이가 기라이다. 항상 호감을 못 느낀다. 반대말은, 스키다 가 돼요. 한편, 이하다 는 지금 상황을 인정할 수 없어서 거부하고 싶을 때서요. 반대말은 이가 돼요. 오늘 나랑 같이 가줄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싫은데? 이럴 때는 기라이다가 아니라 이하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숙제하세요. 숙대시나사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기라이다, 이하다. 어느 쪽일까요? 네, 아이는 직군 상황에서는 싫다. 일본 초등학생들은 야다. 이렇게 대답해요. 에비모 복그노고토 기라이다로 나왔 에비모 새우도 복그노고토 나를 기라이다로 나왔대. 기라이다로는 싫어하겠지. 나왔대.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청결 어미 기라이다로 나왔 에, 으때. 설명할게요. 원어민들은 this must 말고 문장 끝부분을 으대로 끝내버릴 때가 이외로 많아요. 주로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말에 인용을 듣대요. 한국어로는 뭐뭐래요 라는 뜻이고요. 문장 중간에 오면 뭐뭐라고 하는 라는 뜻으로 돼요. 두 번째, 개인적인 생각, 판단, 추측을 강조해요. 한국말로는 뭐뭐 을까 싶어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추장을 나타내요. 한국말로는 뭐 뭐라니까 라는 뜻으로 돼요. 오늘은 2번이랑 3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으때두 번째 뜻뭐뭐 을까 싶어 으때로 생각, 판단, 추측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 나의 생각이지요. 이럴 때는 아이 타이 나때 본사 활동을 갈까 싶어 판단인데 이거 가나아나때 그리고 부족하겠지 싶어 추측인데 다리 나이다로 나때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왔네요 가제가 나를 기라이다로 나때 라고 나왔죠 가제도 나를 싫어하겠지 싶어 이렇게 으대로 자기 추측을 나타낸 거였어요 문장 끝 부분에 와서 개인적인 생각 판단 추측을 나타내는 어때는 히라가나 나 뒤에 잘 오네요. 아이다이나 때, 이거가 나 때, 다리 나이다로나 때, 참고하면 될것같아요 문장 끝그 부분에 어때 세 번째 뜻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나니까. 예를 들면 시끄럽다니까는 우르사 이때, 나중에 하라니까는 아토데야레 때, 빨리 가라니까는 하얗게 이때 때. がよ僕も嫌いだけどエビも僕のこと嫌いだろうなっていう。じゃあいただきます。はい、yeah, right. どうぞどうぞ。じゃあいうどまただきます。はいどうぞどうぞ。じゃあいただきます。잘먹을게요はいどうぞどうぞ。おそとせよ。じゃあいただきます。はいどうぞどうぞ。 オータローさんはんでうちのカイシャニーオータローさんはんでうちの会社によかったよタそキソヨカタネ 좋았다 보다는 다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행이다 일본어로 말하고 싶을 때 사이와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원어민들은 사이와이다 라고는 거의 말안 하고 요카타 이렇게 간단히 말해요. 다행이다 는 요카타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타로さんはなんでうちの会社に? 오타로 산와 난데 우치노 카이샤니? 오타로 씨는 난데 왜 우치노 카이샤니? 우리 회사로? 이에는 우찌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에는 물리적인 집이라는 뜻인데 우찌는 심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정이나 가족, 우리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大太郎さんんは、なでうちの会社にああの僕大学の私学科で木管の研究をしてたんだけどああの僕大学の私学科で木管の研究をしてたんだけどああの僕あ、ちょぎーちょョ大学の私学科で手はげーよっさ発科へさ木管の研究をしてたんだけど。 もっかのぬん、もっかね。研究をしてたんだけど、え、していたのもも、はごいそった。していた、え、い、る。よぎ에서도戦略りゃかごいねよ。していたが아니라、してた。してたんだけど、え、んだけど何のだけど는뭐뭐는、はぐるのぬももぬんで、え、くおよ。くれそ、研究をしてたんだけどで、 문어체로는, 研究していたのだけど가 되는데, 구어체로는, 이를 빼고, の를음으로 바꾸면서 시댔단だけど 이렇게 짧게 말하네요. 한번 함께 연습해 볼까요? 통화하고 있었는데는, 電話してたんだけど,이 닦고 있었는데는, 歯を磨いてたんだけど,밥 먹고 있었는데는, ご飯を食べてたんだけど,가 돼요. 上そぶっと半分と電話してたんだけど歯を磨いてたんだけどご飯を食べてたんだけどああの僕大学の歯学科で木簡の研究をしてたんだけど木簡<管>っかあ木管って、うん、こういう木に書いた昔のメモ書きみたいなもんなんだけど。うん、木管 あそっか。木管って、こういう木に書いた昔のメモ書きみたいなもんなんだけど。うん、木管女性に木管解をもたねよ。남성이、あそっか。あ、黒くな。あ、黒くな。入って、あそっか。라고해よ。あの木管って、こういう木に書いた。あの、ちょぎ木管って、木管いらん。 こういう 이로케 하는 키니 카이타 나무에쓴은 무카시노 메모가키 미타이나 몬난다케도 무카시노 연나레 메모가키 미타이나 몬 메모가키는 초고든고 혹은 메모지를 말해요. 여기에서는 메모지라는 뜻이에요. 메모가키 미타이나 몬 미타이나 몬은 미타이나 모노 의구어체요 명사 미타이나 몬로 면사 같은 것 이라는 뜻으로 되고 예를 들면, 컵 같은 것, 고프みたい 나몬 잠옷 같은 것, 파자마みたい나몬 여동생 같은 것, 이모토みたい 나몬가 됩니다. 메모가키みたい 나몬으로 메모지 같은 것 라는 뜻으로 돼요. 메모가키みたい 나몬 난, 다, けど 위역을 하면 메모지 같은 건데, あそっかあの木簡ってこういう木に書いた昔のメモ書きみたいなもんなんだけどやっぱりこんなもん就職活動には何の役にも立たなくってやっぱりこんなもん就職活動には何の役にも立たなくってやっぱりよしこんなものいろんご 就職活動には知事ファイトンゲぬん何の役にも立たなくって何の役にも立たないぬんアムロントウンドテジアンタ。関連語ろウェオの面テルコかったよ。何の役にも立たない。何の役にも立たない。何の役にも立たなくてアムロントウンドテジアナソ。やっぱりこんなもん就職活動には何の役にも立たなくって僕らとほら。 ロスジェネ世代じゃないだから新卒の面接で100社全部落ちて。僕らってほら、ロスジェネ世代じゃないだから新卒の面接で100社全部落ちて。僕らってほら、ロスジェネ世代じゃないホラぬん、くっぴ、じゅういりゅうううん、ばんぎしきってねぬんそりえよ。こばよ、いばよ、なぬんと요えよ。ほてごらん、うん、こばがでよ。 로스젠의 세대는 현재 40대, 50대를 말하여 취직 활동이 꽤 어려웠던 시대죠. 로스젠의 세대이잖아요. 라나이는 명사 부전문, 명사가 아니다. 의 라나이 외에 문장 끝부분에 와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정결어미로 사연되어 주로 세 가지 뉘앙스를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확인, 두 번째는 놀람 비판. 세 번째는 추측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확인을 나타내는 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이잖아요는 가족이잖아요. 친구잖아요는 도모다치잖아요. 약속이잖아요는 약속이잖아요. 가돼요 도쿄 지방에특히 젊은이들은 자나이를 장이라고도 해요. 가족장 도모다치장, 약속장 이렇게 그래서 본문에서의 로스젠의 세대잖아요는 확인을 나타내는 자나이예요. 으링 있잖아. 로스젠의 세대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나이의 다른 뜻도 볼까요? 놀람, 비판을 나타내는 자나요. 예를 들면 놀랐잖아요는 어도로 있다잖아요. 말했잖아요는 있다잖아요. 이호 마잖아요.는 아브나이잖아요. 가 돼요. 이것도 도쿄 지방에서는 오도로이타장. 이타잠 아브나이장. 장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추측을 나타내는 자나이. 한국말로는 뭐뭐 은거 아니야? 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동생 아니야?는 오도또잖아이안 오는 거 아니야?는 고나인 자나이. 돌아간 거 아니야?는. 가 했단지 않아요? 가 되요. 동사 뒤에 올 때는 은, 지 않아요. 가 되네요. 문장 끝부분에 오는 청결 어미, 지 않아요. 이 하나로 이렇게 많은 뜻을 나타낼 수 있네요. 원어민들 자주 쓰는 청결 어미니까 꼭 기억해 놓아요. 우린 로스 젠의 세대잖아요. だから新신소面노어면1 0 0세全部落ちてだから0세대 100세대, 그러니까 新卒の面接で100社全部落ちてペッケフェサロジ、新卒の面接で100社全部落ちて、頑張っても努力が足りないって言われ続けて。うん、頑張っても努力が足りないって言われ続けて。うんうん 頑張っても努力が足りないって言われ続けて。頑張っても、よしみへど、努力が足りないって、努力이모자라だ。라고、言われ続けて。なになに続ける、는、けいそももはだ。라는뜻이고、言われる는、는、ゆえすどんひょうえよ。まるたんはだ。くまるたんただ。라는뜻이고、こぎえなが、続ける、が붙とそ、まるけいそっつった。

もう自分よりも三十も上の社員さんに。で、やっと泣いてもらえた会社で。もう自分よりも三十も上の社員さんに。で、やっと泣いてもらえた会社で。で、くれそう。やっと、今日、泣いてもらえた。ネジョンテン、会社で。フェサそう。自分よりも三十も上の社員さんに。自分よりもね、 자신보다 3십모 위는 나이가 삼십이나 윗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인산님은 사원에게 참고로 영상을 일본어로 도시의회 연하를 도시시다라고 해요. 네, 야또 나이대모 했다 회사에, 뭐자신모 위의 는 사인사님 리스토라를 선곡しなきゃいけない. 레나시고 맡아서 リストラを宣告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報われない仕事を任されている。リストラを宣告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リストラをねん、チョンりヘゴる宣告しなきゃいけない、え、なきゃいけない、ぬ、なになになくてはいけない、え、くおちえよ。ももへやはんだ、らぬんとしえよ。くれそ、宣告しなきゃいけないぬん、そんごへやはんだがてよ。

원어민들은 이케나이도뱉버려요 시나캬, 내나캬, 이가나캬 이렇게 참고로 동사해야한다, 나니나니나캬이깨나이나니나니나캬나라나이랑 비슷한 표현으로 동사의 원형 べ기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야한다는 수르베기다 자야한다는 내르베기다 가야한다는 이끄베기다 참고해주세요. 宣告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孫悟へやハンダっていう、ラゴハぬ、報われない仕事を任されて。報われない仕事ぬん、おだぱでるそうぬんい、任されて。任されるぬん、任す、任きだ。え、すどんひょんえよ。仕事を任されてぬん、いよぐるはめん、いる、待たそがでげすみだ。リストラを宣告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報われない仕事を任されて。 で、半年分の定期券を買ったその日に。で、半年分の定期券を買ったその日に。半年分、ぬん、半年ち。らぬんとしえよ。もうもち、ぬん、なに分。らごへよ。半だいちぬん、1か月分。とだいちぬん、2か月分。い年のんちぬん、1年分。さあ、のんちぬん、4年分。 が半年分の定期券を半年,半年分の定期券を買ったその日にその処刑リストの最後のページに自分の名前があったっていううち <laughs> その処刑リストの最後のページに自分の名前があったっていううち。<laughs> その処刑リストの最後のページにその 그処刑 리스트 이거 초형 몬록인데 선택해고 몬록이라는 뜻이지요. 最後のページに마지막페이지에自分の名前があったっていう 最後のページに、最後のページに、最後のページに、 오지 자기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오지 오지는 의스갯소리에서 캐치 있는 이살등으로 끝맺는 결말 부분을 말해요. 본문에서는 자기 이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결말이라고 할수 있네요. <목소리> <목소리> 왜 우리 회사에 왔냐 하는 질문에 선택해고 리스트 마지막 페이지에 자기 이름이 있었다 하는 결말을 소개한 찡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영상이 길었는데 끝까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マジマギ四三、半分とバブケイよ。あ、エビどうぞ。あ、い,いえ、僕エビダメなんで、どうぞ。え、え、こんなに美味しいものか。ああ、あの、<laughs> 幼児体験で。昔飼ってたザリガニに花を食べられそうになったことがあって。<laughs> 僕も嫌いだけど、エビも僕のこと嫌いだろうなっていう。<laughs> じゃあ。あ いただきますはい、はい、どうぞどうぞうーんおー<笑><笑>よかった <laughs> 大太郎さんはなんでうちの会社にあーあの 僕大学の私学科で木簡の研究をしてたんだけど木簡<管>っかあ木管って、うん、こういう木に書いた昔のメモ書きみたいなもんなんだけど、うんうん、やっぱりこんなもん就職活動には何の役にも立たなくて僕らってほらロスジェネ世代じゃないだから新卒の面接で100社全部落ちて。 頑張っってても努力が足りないって言われ続けて。うん、でやっと泣いてもらえた会社でもう自分よりも30も上の社員さんにリストラを宣告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報われない仕事を任されてで半年分の定期券を買ったその日にその処刑リストの最後のページに。 自分の名前があったっていううち。<laughs>